menghidupkan kembali perekonomian. Ah, kecok. Somin boy, somin. Somen. Kabur ke saya Orang sendiri. biasa, orang biasa, rakyat, rakyat, orang biasa ya, ekonomi rakyat, ekonomi orang biasa, ke ekonomi orang biasa bangkit kembali, 되살아나다. 소비가 활성화되다. Aktif, konsumsinya aktif, Konsumsi aktif,손실에 우려가 있다. kerugian, ada kerugian, 우려가 있다 뭐야?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우려. 우려. 그까 왔디란. 우려가 있다. 손실에 우려가 있다. Ada kekhawatiran kerugian. Turun mau risiko itu deh, risiko. Risiko, ada risiko kerugian. 수출과 지출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다. Memperbaiki pengeluaran dan impor. 관리하다. Memperbaiki. 몸바로바이기 뭉으로올라 관리하다 뭉으로올라 뭉으로스 뭉으로올라 뭉컨트롤 관리하다요 관리하다 수입 지출 인컴 아웃컴 번다빠딴 뭉으로와란 그 관리하다 잘 알아두세요. 관리하다. 네. 다음 수출 부지를 겪다 수 mengalami 어 kemerosotan. 아 수출 부진을 겪다. 수출 부지를 겪다 부진을 부진을 겪다. 겪다 겪다 뭐예요? 겪다. 겪다 mengalami 맹알람이 또는 또는 그건 네가티브예요. 아까 네가티브 문드리다 맹알람이 그래서 네가티브라는 뜻에서 문드리다 엑스포르 양 루수 부진 수출 부진을 겪다. 다음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의존도 의존도가 높다. 높다. 의존도 뭐예요? 의존도 의존하다. 의존도 그 그 더러 그 더러 간통한 바다 엑스포르 아빠 등기. 딩기 그쵸? 그래서 의존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의존하다 의존하다, 떨간둥. 들어간 또 depends on 그죠? 의존하다 그다음 시장을 개방하다 안돼 자 루스가 읽어보세요. 시장을 개방하다, 문부가 파사르. 위기를 맞다 극복하다 길을 맞다, 극복하다, mengatasi kesusahan atau krisis, krisis, 맞다. 맞다, mengalami, 맹알람이 극복하다. 극복하다, mengatasi, 유가가 급등하다, 급락하다. 유가가, kenaikan, minyaknya naik drastis, 급락하다. 급락하다, kemerosotan, 그럼 멀어졌다. 뚫은 드라스티스. 그럼 되겠죠, 그죠?
급등하다, like drastis. 급락하다, turunt drastis. 유가, 유가예요, 유가. 유가, 유 뭐예요? 미냐? 가. 컨슘 시미냐? 하르가, 아, 오케이. 하르가, 하르가 미냐? 몰론작, 뚜론 드라스티스. 급등하다, 급락하다. 또 마찬가지로 주가가 폭등하다, 폭락하다. 인덱스 파사르 사함 나이 dan mengalami kenaikan dan mengalami penurunan 폭등 뭐예요? 폭등하다. 폭등하다 글씨가 못 서서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폭등하다, 폭락하다, 급등하다, 급락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폭등하다, 원론작, 폭락하다, 뚜론 드라스티스, 한 주루. 폭등하다, 폭락하다. 그래서 유가는 급등하다, 급락하다라고 하고 주가는 폭등하다, 폭락하다라고 해요. 다음 주식 시장에 변동이 생기다. 주식시장 생기다 mengalami pengalihan pada pasar saham 그다음에 투자를 늘리다. 투자를 늘리다 investasi 나이 투자를 늘리다. 늘리다 뭐예요? 네 늘리다. 늘리다 나이 아닌가요 선생님? 머나이까 머닝깟깐 머닝기깐 늘리다. 그러니까 투자를 늘리다 머닝기깐 인베스타시. 다음 허락세로 돌아서다 끝은 내려간 penurunan 끄춘두루난 법 끄춘두루난 번으로난 오케이 하라 번으로는 번으로난 새는 뭐예요 새 하르카 아니에요 하루가 뜨렌 뜨렌 돌아서다, 돌아서다를 뭐 금발리 또는 뭐 버라알리 해도 돼 버라알리 그 뜨렌 뚜룬 뜨렌 그 뚜루난 그 뚜루난 하락세로 돌아서다 여기서 새는 뜨렌이에요 뜨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추세 이게 하락세 그쵸? 그 하락세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락세의 반대말. 하락 반대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승세로 돌아서다. 상승세. 상승세. 여기 있죠? 환율이 상승하다 할때 상승세. 그래서 하락하다. 하락하다. 상승하다. 알겠죠? 하락하다, 상승하다, 뚫은 나이. 다음, 호황기를 맞다, 불황기를 맞다. 호황기, 불황기를 맞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호황기, 호황기, 부밍. 부밍.
호황기. 아니? 아, 부밍, 부밍. 부밍. 바사르 양 바나스. 호황기. 알겠죠? 그래서 기는 뭐예요? 기. 기, 기. 마사, 페리오더. 그럼 페리오더 부밍. 호황기. 맞다, 응하다삐. 불황기. 대답 국민. 르세시. 이걸 불황기를 르세시라고, 르세시. 뭐 디프레시 해도 돼요. 디프레시, 디프레시, 르세시, 후 불황기. 페리오도 르세시, 페리오도 디프레시, 호황기, 불황, 뭉뭉하다삐, 페리오도 부밍, 페리오도 르세시. 그다음에 화폐 가치가 상승하다 떨어지다. 화폐 가치가 상승하다 떨어지다. 인플란시 망하라미 인플란시. 인플란시. 그럼 떨어지다는 뭐예요? 상승하다는 뭐예요? 상승하다 나이 떨어지도록. 그럼 화폐 가치가 상승하다 그러면? 마타 우왕냐 pemutaran uang kertas naik, pemutaran uang kertas turun. Kromion, happy katsuga, toro jimion boyo. Inflasinya turun. Happy katsuga, toro jida. Kromion, ta happy katsuga, sangsangada. Inflasi naik. 나이. Happy katsuga, 뭐예요? 여기까지. Pemutaran mata uang, pemutaran Gaci, nilai. uang kertas. Nilai uang naik, nilai uang turun. 알겠나요? 같이 nilai예요, nilai. 그다음에 환율이 상승하다. Kursnya naik.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의 다 보면 뭐 상승하다, 그 다음에 상승하다, 떨어지다, 거의 다 그래, 그죠? 뭐 폭등하다, 폭락하다, 다 비슷한 말들, 다 비슷한 말들. 그 다음에 겪다, 여기도 겪다, 맞다, 비슷한 말. 그러니까 아무튼 비슷한 말들이 많으니까 이런 비슷한 말들만 잘 알아두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하락하다, 그죠? 하락하다, 뭐 하락세로 돌아서다, 뭐다뭐 비슷한 말이에요. 다 비슷한 말.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만 잘 알아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비슷한 말도 잘 알아두세요. 다음.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 맞다, 문더리따, 뭉하다삐, 뭉할라미, 생기다, 문줄, 뭐 극복하다, 뭉아따씨, 그 다음에 요것도 나다, 뭐 맞다, 나다, 다 비슷한 말. 그죠? 그 다음에 뭐, 뭐 발생하다, 여기도 떨어지다니 발생하다, 나다, 다 비슷한 말. 발생하다, 나다, 맞다, 다 비슷한 말. 그래서 상승하다, 여기 상승하다, 늘리다, 그 다음에 여기도 상승하다, 그래서 폭등하다, 그 다음에 급등하다, 되살아나다, 다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말들. 알겠죠? 다음 자 계획 희망 해봅시다. 가치관, pengertian, 뻥어로띠한 가치관. 다음 목표, 투주한, 새해 계획,
Rencana baru, yejong perencanaan, insengkuan pandangan hidup, pandangan hidup, caksim samsil, niat sia-sia, caksim samil, niat sia-sia. Oh, niat sia-sia. Selama berapa hari? 3 hari. Selama 3 hari. Oke, okay. 다음 동사. 결심하다, 뜻할, 결정하다, memperbaiki, memutuskan, memutuskan. 다음. 노력하다, berupaya, berusaha, bami mokta, bertekun. 마음 먹다. 마음 먹다하고 결심하다하고 같은 뜻이에요. 마음 먹다, 결심하다. 저 한국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 한국 가기로 결심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음. 성공하다, 실패하다, success, dan gagal, silcong하다, melaksanakan, melaksanakan, pugiata, menyerah, menyerah, 다음 형용사, 간절하다, segenap hati, 다음 표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다, mencari kebahagiaan diri sendiri. 그렇죠. 다음. 계획을 세우다, membuat perencanaan. 규칙적으로 지키다, menjaga secara general. 그렇죠. 규칙적으로 지키다, 지키다. 지키다, 지키다 하면 문자가 여기서는 뭐, 나, 아, 띠, 문, 이, 꾸, 띠 알겠죠? 여기서는 뭐, 나, 아, 띠가 더 어울려요. 뭐, 나, 아, 띠 뭐, 나, 아, 띠, 숫자라 제너럴 우문, 규칙적으로 숫자라 떠라 앞도로, 뭐 숫자라 루틴, 규칙적으로 기대가 크다, 바람이 besar, 꿈을 이루다, mencapai mimpi, 노력을 키울다, 기울이다, mengerahkan tenaga, 노력, 오케이, 아, 근데 여기서 노력을 기울이다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다고 같아요. 노력을 기울이다, 노력하다, 버루사하. 반드시 목표를 이루다, pasti akan mencapai tujuan. 그렇죠. 반드시하고 같은 말은 뭐예요? 반드시. 반드시 꼭. 그렇죠. 반드시 꼭. 하루스, 파스티. 다음. 복권에 당첨되다, memenangkan undian lotre, 목표를 달성하다, mencapai tujuan, silhaengeuro 옮기다, praktek,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선생님.
다음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 투주한 기둥. 다음. 전략을 수립마다 수립하다. 전략을 수립하다. 전략을 수립하다. 수립하다. 수립. 수립. 딱딕. 전략. 뭐 전략. 전략. 딱딕. 어? 딱딕. 스트라테기. 전략. 스트라테기. 전략이에요. 전략. 발음이 전략이에요. 전략. 알겠죠? 자음 동화. 자음 동화. 역행, 역행 동화. 자음 역행 동화. 알겠죠? 니은이 리을을 닮아서 리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 전략. 자음 동화. 자,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는 역행 동화. 자, 전략. 그러니까 스트라테기. 뜻답가 스트라테기. 수립하다. 수립하다 문부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뜻답 머느 답감 해도 되고. 그래서 문부와 스트라테기, 머느 답가 스트라테기, 전략을 수립하다. 다음. 최선을 다하다. 말라보간 황라간 스칼라트나카. 행복한 가정을 꾸리다. 뭐 따라서 안팎이야. 가정 뭐 꾸리다요. 꾸리다. 꾸리다가 아니고. 꾸리다. 꾸리다. 꾸리다는 아니에요. 꾸리다는 욕이에요. 아우 꾸리다. 욕이야 이거 욕. 행복한 가정을 꾸리다. 가정 뭐예요? 가정. 가정 브라사안. 브라사안? 아 아니에요. 브라사안 아니에요. 가정. 가정 홈. 홈 영어로 홈.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다. Happy family. 그렇죠. 문부와 문부와 방운 꿀로아래가 양 바기야. 알겠죠? 방운 꿀로아래 꿀로아래가 양 바기야. 행복한 가정을 꾸리다. 그 가정 알겠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 그 인도네시아의 꿀로아래가 끌루가레, 끌루아레가 대한 단어가 많아요. 한국말에는. 맨 처음에 자 끌루아레가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끌루아레가. 가족.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끌루아레가 그러면 한국말에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엄마, 아빠, 동생. 그러니까 가족, 가족. 첫 번째 가족. 그 다음에 가족 말고 가정이 있어요. 가정. 그 다음에 가구, 세대. 이런 말들이 있어. 가족, 가정, 가구, 세대. 이 다 끌로 할까? 식구 그러면 똑같나요? 식구도. 식구도. 식구도 끌로 할까? 그래서 이거 다 알아두세요. 끌루아르가 가족, 가정, 가구, 세대, 식구.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그러면 다가구 주택 그러면 뭐예요? 로마 끌루아르가 다. 그사. 다 반야. 반야?
아, 물띠. 다.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는 가족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끌루아르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우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족은 이제 패밀리. 그다음에 가정은 홈이 되는 거고, 홈. 그다음에 가구하고 세대는 거의 비슷해요. 가구하고 세대. 응? 거의 이거는 뭐냐면 사뚜 까까, 사뚜 까까. 아, 사뚜 까르뚜 끌루아르가가 1가구가 되는 거예요. 1가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으면, 집이 한 채가 있으면, 그러면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야, 예를 들어서 2층 집이 있다. 3층 집이 있다. 이렇게. 3층 집이 있어요. 이렇게 3층 집이. 여기 1층, 2층, 3층. 그리고 3층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 이세 집이 다 까까가 같아. 아다디 달라 사뚜 까까. 그러면 몇 세대에요? 몇 가구예요? 세개 가구 주택. 그러니까 이 여기가 다 까까가 같아. 네. 까까가 같아요, 다. 까르뚜 꿀라레가냐 사마야. 스모아 네. 오랑이 깔로 디시니 띵갈 리마오라. 자, 다섯 명이 살아. 토탈 전부. 다섯 명이 사는데 까르뚜 꿀라레가 같아. 아, 그러면 몇 그럼 세대예요? 몇 가구? 하나요? 그렇지, 한 가구. 왜냐하면 다 까르뚜 꿀라레가 같으니까. 근데 여기야 1층하고 2층이 까르뚜 꿀라레가 같고, 3층은 또 까르뚜 꿀라레가 달라. 까까가 달라. 그럼 몇 가구? 두 가구. 그렇지, 두 가구.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 다르면? 세 가구. 그렇지, 세 가구. 세 세대, 3세대. 알겠죠? 이게 가구, 가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까르뚜 끌루아르가가 같으면, 사뚜 까까면, 한 세대, 한 세대.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이 뿌냐 쓴들이 까까냐? 여기 사뚜 까까, 또 여기 이 사람들이 또 사뚜 까까. 그러면 한 집에 몇 가구가 있어요? 두 세대. 두 가구, 두 세대. 그래서 이게 다세대, 다세대. 다세대 또는 다가구. 이게 다세대, 다가구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택은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있어.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은 사뚜루마 사뚜까까. 사뚜루마 사뚜까까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집, 루마 비아사. 국가 루마 수순.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그야말로 루마 수순. 그래서 한 건물에, 이렇게 한 건물에 각각 다 까까가 다 가지고, 까까가 다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다세대 주택이, 이게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도 다세대 주택. 알겠죠? 네. 그러면 루스네 집은 까까가 하나예요? 몇 개예요? 안 나요. 하나예요. 그러면 무슨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깎아가 하나인데 그냥 집한 채만 딸랑이죠. 이렇게 그냥 루마 비아사. 북한 루마 수순. 알겠죠? 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구하고 세대 잘 알아두세요. 아이고야, 시간 많이 먹었네, 여기서. 다음. 자, 공연 전시회.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공연 전시회. 자, 명사 해보세요. 감독 수트라타라 감독 촉달 산도 감동적. 아 감동 촉 감동적이다. 상하순뚜, 하띠, 그죠? 떨어순뚜, 그 다음에. 개봉 아 땅가 릴리스 객석 tempat duduk penonton, 공연장, tempat pertunjukan, 관객 pengunjung, 뻥은중, 뻔언돈, 관계. 여기 객석의 객이 관객의 객이에요. 여기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관객석인데 관이 생략된 거예요. 극장, 시네마, 비오스코프, 메포소, 땀밭, 반주얼란 티켓, 로켓. 로켓, 뮤지컬, 뮤지컬, 발람회, 파메란, 박람회. 발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이 아니고 방. 아, 방. 박람회. 박람회. 익시비션, 그죠? 파메란, 박람회. 다음. 반전, 버프탈, 버프따르, 반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반전? 마무탈 발리칸. 아빠, 머뭇따르 발리깐 아빠. 모르겠어요. 쩌리따? 쩔있다. 그쵸? 머뭇따르 발리깐 쩔있다. 그 반전.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뭐냐? 리버설. 리버설. 반전. 그래서 뭐 드라마에 반전이 있어요. 뭐 영화에 반전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뻔발리깐 되나? 뻔발리깐? 반전. 이렇게 갖고 왔다가 이렇게 팍 이렇게 가 이렇게 반전. 네. 라프리스. 다음. 배우, 액터, 액터, 액트리스, 분위기, 아트모스피어, 시사회, 프리뷰, 프리뷰. 시청자, 편안함, 야외 무대, 방공 액터, 연기, 액팅, 연예인, 아티스트, 연주회, 콘서트, 영화관, 비오스코프, 음악 시설, 파실리타스 사운드, 음향 시설. 음향 시설, 파실리타스 사운드, 일반석, tempat duduk biasa, 입장권, tiket masuk, 전시회, pameran, 조연, pemeran, pembantu, 좌석, kursi,
주인공, 봄마란 우타마, 출연자, 악터 주가. 아, 출연자 악도름. 콘서트장, 덤팟 콘서트. 아, 콘서트장. 콘서트장. 덤팟 콘서트. 특별 공연. Pertunjukan spesial. 그렇죠. 그래서 여기 출연자 그러면 출연하다 그러면 출연하다 뭐예요? 출연하다. 출연하다. 뭐 이번에 이제 그 저 누구지? 조여정 아줌마가 할머니지 뭐 조여정인가? 미나리 영화 알아요? 모르겠어요. 미나리 이번에 한국 영화 미나리라고 미국하고 영국에서 상도 받고 굉장히 지금 유명한 영화가 되고 있어요. 미국하고 영국에서 뭐 상도 받고 아주 큰 상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뭐 미나리 영화에 출연하다. 그러면 뭐예요? 출연하다 그러면? 버액팅. 그렇죠. 바로 캐스팅. 그렇죠. 바로 액팅. 그러면 원한 빌깐. 그리고 출연자 그러면 뻐. 뻔한 빌. 그렇죠. 뻔한 빌. 출연자. 캐스트 멤버스. 영어로 캐스트 멤버스. 출연자. 그래서 출연하다 캐스팅. 다음 동사. 관람하다 menonton. 구경하다 melihat. 반영하다 mencerminkan. 사용하다 menayangkan. 상영하다. menayangkan. 연출하다 memproduksi. 완화하다 bersorak-sorai. 그렇죠. 그러면 관람하다, 구경하다 뭐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관람하다, 구경하다. 구경하다는 전 세계에서 구경하다. 관람하다는 뮤지컬. 뮤지컬을 관람하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구경하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 자, 관람하다 영화, 연극, 뮤지컬.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하다. 콘서트. 관람하다. 그 다음에 전시회도 관람하다 가능해요. 전시회. 파메란. 관람하다. 근데 구경하다는 글자 그대로 멀리할리야. 멀리할리야. 구경하다. 그래서 관람하다만 특별히 영화,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시회 이런 것들을 관람하다라고 그래요. 영화를 보다 영화를 관람하다. 연극을 보다 연극을 관람하다. 콘서트를 보다 콘서트를 관람하다. 그래서 뭐 뮤지컬을 보다 뮤지컬을 관람하다. 알겠죠? 다음 형용사. 애절하다, 트러슨토. 재미없다, 다스루. 지루하다, 보산. 흥미진진하다. 벌써 흥미진진하다. 흥미진진하다. exciting. exciting. 지루하다. 보상깐. 심심하다. 뭐예요? 보상깐. 어떻게 달라요?
부르겠어요, 선생님. 심심하다 그러면 그냥 심심한 거예요. 그냥 까르나 뛰다가다 뛰다가다 른짜나냐 뛰다가다 끄기하다 나빠뿐. 그냥 심심하다. 심심해. 그냥 심심해. 근데 지루하다 그러면 뭐뭐뭐뭐가 지루하다. 블라블라 이가 지루하다. 영화가 지루하다. 뭐 뮤지컬이 지루하다. 드라마가 아주 지루해. 재미없다. 그 재미없다하고 지루하다가 비슷한 말이에요. 알겠죠? 뭐 드라마가 심심해. 그런 말은 없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맛이 심심하다는 있어요. 맛이 심심하다. 국이 좀 심심하다. 무슨 뜻일까요? 맛이 심심하다. 싱겁다. 싱겁다. 한발, 그죠? 한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가 좀 부족하고 좀 그냥 밋밋해. 맛이. 이게 심심하다. 맛이. 짜지 않고 좀 약간 좀 싱거운 것 같다. 심심하다. 알겠죠? 맛이 심심하다. 그래서 심심하다, 지루하다 잘 알아두세요. 다음 표현. 가슴 심근 마음을 울리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하고 같아요, 여기? 스승랑? 스낭? 버릇은 뚜, 핫띠. 떨어슴 뚜, 핫띠. 심금을 울리다, 마음을 울리다, 감동을 받다. 다음. 감동을 받다, 뜻은도 축하. 관객을 동원하다, 몽롱한 penonton. 동원하다 뭐예요? 몽롱한. 몽으락간 번어톤. 관객을 동원하다. 몽으락간이 될까? 잠깐만. 몽으락간. 몽으락간. 좀 이상한데? 동원하다 무슨 뜻일까? 동원하다? 몽롱한 밖에 안 떠요, 선생님. 그 다른 거. 몽으락간 동원하다. 몽으락간. 오케이. 그래. 관객을 동원하다. 오케이. 동원하다. 오케이. 몽으락간 번호 어떤. 다음. 구성이 친밀하다, 단단하다, 수순하냐, 만드떼요. 탄탄하다. 단단하다, 꽉. 탄탄하다, 꾸안. 꼬꼬. 뚜구. 탄탄하다. 다음. 박수를 치다, 번듯복당한. 긴장감이 넘치다. 맞다. 긴장감이 넘치다, 굽굽. 구급. 긴장감이 넘치다. 구급. 오케이. 아다파니악 끄뜨강한. 넘치다 그러면 이제 그 아다파니악 멀림빠. 넘치다잖아요, 그죠? 그 긴장감이 넘치다. 아다바냐 끄끄끄뜨강한. 내용이 딱딱하다. 이신이 깎고. 깎고. 그러면 이시냐 깎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가 내용이 딱딱해. 그럼 뭐예요? 저 드라마 내용이 너무 딱딱한데? 약간 재미없다라는 뜻이랑 비슷한. 재미없다. 그쵸? 또는 또 너무 어렵다. 또랄로 술릿. 재미없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뭐 떨어올라 포르말 그것도 딱딱하다. 사람이 너무 딱딱해. 오라니 또 상앗 포르말. 다음 눈을 뗄 수 없다. 눈을 뗄 수 없다. Tidak bisa memalingkan pandangan. 어 왜요? 아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다음. 대중의 취향을 취향에 맞다. 세자라 그중한 cocok dengan selera. 쪽쪽 슬라라 마샤라깟 그쵸. 다음 박수를 치라 뻗뻗 땅은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다. peran memainkan dengan sempurna. 오케이 sempurna 그쵸. 뭐마함이 peran냐 sepenuhnya 그쵸. 소화하다 뭐마함이 sepenuhnya 맞죠? 완벽하게 소화하다 뭐마함이 뻔하냐 스뻔하냐. 다음 선착순으로 별을 배표하다. 배표하다. 다시 한번 배표하다. 표를 배포 배포하다. 별을 배포하다. 펌바기안 티켓 등한 우릇. 아 등한 우릇 아빠 우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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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우릇 넘머. 우릇 넘머. 오케이. 그래서 선착순이라면 인도네시아 말로 뭐라 그러면 돼요? 선착순. 간질 근압. 간질 근압. 샤빠츠빠 디아다빠. 선착순. 아. 이게 선착순이에요. 샤빠즈빠 디아 다빠 에스제 데데 선착수. 이 말을 찾으려지 이 말을 찾으려고 인도네시아 말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말에는 없어. 이거 말고 샤빠즈빠 디아 다빠. 자 바랑이니 하레가냐 상한 무라. 오케이 실라칸 샤빠즈빠 디아 다빠. 실라칸 후붕이 스거라 후붕이 할 때 많이 써요. 선착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다. mendapat pengakuan internasional. 그렇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다. 다음 소름이 돋다. merinding. 오케이. 다음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based on true story. 아 아쉬움이 남다. 아쉬움이 남다. 아쉬움. 그때와. 그때와 뿐이여 뿐이여 살라. 뿐이여 살라. 뜻다마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그만큼 acting yang bagus. 아, 뛰어나다 luar biasa. 뛰어나다. 작품성이 뛰어나다. 프로듀싱이 laris atau bagus. 콘서트를 콘서트를 열다. membuka konser. 별을 예매하다. membeli tiket. 예매하다. 아, menjual. 예, menjual 팔다. 예매하다. membooking. 아, booking 예매하다. 예매하다, 예약하다 어떻게 달라요? 예약하다는 호텔 예약하다. 어, 그다음에 예매하다는 표를
티켓. 예매하다. 예매하다 티켓, 부산 티켓. 예약하다, 리서바시. 알겠죠? 예매하다, 예약하다. 그래서 호텔, 뭐 기차표, 버스표, 뭐 비행기표 다 극장표 예약하다. 극장표는 예매하다고. 나머지는 다 티켓은 예매하다.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아유, 시간이 벌써. 아이구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작품성이 뛰어나다부터 해봐요. 네. 할게 많아요. 할게 무지무지하게 많아.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공부 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수고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인사하세요, 이부정하고. 이부정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일로 와, 괜찮아. 안녕하세요, 로스 씨. 잘 지냈어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냈어요. 공부하기 힘들죠? 네. 공부 어려워요.